회사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company. 틀린 표현이에요. 나 집에 갈 거야. I will go to home. 이것도 역시 틀린 표현이에요. 네, 방금 들었던 두 문장을 여러분도 저처럼 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뭔가 확실치 않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봐주셔야 하는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표현들을 골라봤거든요. 아는 건데 아니면 거의 다 아는 건데 조그만 실수로 틀리는 표현들이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어떤 한 부분만 잡아주면 다시 완벽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알아야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공유할 표현은 fun과 funny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주말에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이 재밌었다라고 친구에게 말을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나요? 혹시 재밌었다를 it was funny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되는데 fun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웃긴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fun과 funny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fun은 재미있는 또는 즐거운이란 뜻이고 funny는 어떤 개그맨이나 개그우먼이 웃기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것처럼 웃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와서 즐거웠다 또는 재밌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it was fun, it was fun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해요. it was funny는 틀린 표현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 재밌어서 엄청 웃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웃긴이란 뜻의 funny를 사용해서 그가 정말 웃겼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He was funny. He was really funny.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표현 두 번째는 바로 이 표현이에요. 너 아직도 회사야? Are you still at company? 자, 이렇게 너 아직도 회사야? 라고 할 때, Are you still at company?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표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바로 company라는 부분이에요. 이 company라는 단어는 기업이란 느낌이나 그 건물, 물리적인 건물 자체를 나타날 때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너 아직도 회사야? 또는, 아, 나 미안한데 지금 회사를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거든?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는 company라는 표현 대신 work라는 표현을 사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 아직도 회사야? 라고 하고 싶으면 Are you still at work?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를 가는 중이면 I am going to work.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I am going to company. 이렇게 표현하시면 틀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이 work란 표현을 써주게 되면 장점이 하나 따라오는데 work는 회사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장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내 직장이 회사든 카페든 학원이든 어느 곳이어도 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세 번째 표현은 병원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열이 나고 감기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 병원 가봐야 할것 같아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또는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hospital이라는 단어는 보통 심각한 부상이나 병으로 입원까지 하고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병원들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어떤 감기나 또는 몸살 정도로 병원을 가봐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의사를 보다란 뜻의 see a doctor 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으면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병원을 가봐야 하는 것 같으면 You need to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찌됐건 우리는 병원이란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는 병원이란 표현 대신 의사란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I like here 이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새로운 커피숍을 갔는데 그 커피숍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여기가 좋아 라고 말할 때 I like her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거든요. 근데 I like here 이라고만 하면 뭔가 부족하고 어색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I like it here 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주어, 동사, I like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it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목적어에 here이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here은 기본적으로 부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여기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미국 친구들이 그래? 그럼 미국은 어떤데? 라고 물을 때 how do you like it here? 이렇게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여기 어때라고 해서 우리말처럼 How do you like here?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it을 꼭 챙겨주세요. I like it here. I really like it here. 자, 네 번째 표현에서 it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줘야 했다면 다섯 번째 표현은 어떤 단어를 반대로 빼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면 I will go to home 또는 I'm gonna go to hom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방금 말한 영어 표현에는 뭔가 잘못된 표현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여기서는 home 앞에 to가 틀린 표현이에요. 내가 집에 갈 거야 라고 한다면 home 앞에 to를 빼서 I'm gonna go home 또는 I will go home 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home처럼 앞에 to가 오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here가 there이라는 표현들이에요. 생각해보시면 영어로 이리 와 라고 할때 come here이라고 하지 come to here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은 go to school, go to work 이렇게 to가 붙지만 home, here, there 앞에는 to가 붙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영어 표현 다섯 가지를 알아봤고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하나만 정정해주면 맞는 표현들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표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실수하고 또 영어 초보자라면 대부분 틀리시는 영어 표현 두 번째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